사상에 또 집합 나왔네. 여러분, 미국, 캐나다, 이민자, 그 다음에, 학생, 연수생들이 많이 몰려오죠. 네. 그러면은, 누구하고 살 같은 고향 사람, 코리안들끼리 어울려야 되나? 아니면, 타양 출신끼리 어울려야 되나? 코리아가 아닌 서양 출신 사람끼리 어울려야 합니다. 클로이는 만약에 캐나다에 오면은 공항에 백인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영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남자가 있을까? 이런 백인 남자가 있을까? 제가 클로이님을 위해서 제가 영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항에 나중에 나올까? 나오지 않고 네. 사람 인건비가 비싼 사람들인데 회사 가서 일해야 되고 캠퍼스에서 또 공부해야 되고 결국은 뭐냐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라고 유유상종이에요. 연수생은 연수생들끼리 어울려 놓고 이민자들은 이민자들끼리 놀고 유학생들끼리 놀고 그 다음에 연수생들 중에서도 코리안생은 코리안들끼리 놀고 일본 애들 좀 있구나. 일본 연수생들은 일본 애들끼리 놀고 그래요. 그러니 자 코리안들끼리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자 코리안이 캐나다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두 명이 둘 다 연수로 해서 온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철학원 동생이라고 반갑잖아. 정보교류를 해야 되고. 근데 그 두 연수생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돼 캐나다 법을 지켜야 돼. 캐나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캐나다 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면은 캐나다 법을 모르면은 어느 나라 법을 생각하면서 행동할까? 아무래도 조국의 코리안 법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코리안 법? 아니야, 조국의. 아, 저국. 조국의 코리안 법. 그러면 조국의 코리안 법을 캐나다에서 하면은 뭐가 발생되죠? 문제가 아무래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뭐냐? 컬처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컬처샥이라는 거는 외국에 사는 고향 사람들끼리, 외국에 사는 고향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확률이 엄청 커요. 왜 그럴까? 기분 나쁘면 상대방 감정에 상락불 던지는 거 잘하잖아. 자, 통과하시고.